선생님이 학교에 안 오시면 몽둥이 찜질 걱정 없이 마구 설치는 새끼가 있습니다. 그런 방송! 미국이나 홍콩, 방콕 정도는 가야 발을 뺄 수 있는 방송. 게스트로 나오는 게 과연 잘하는 짓일까? 시발 망했어. 그런 의구심이 드는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근 와우! 아, 오늘 굉장히 남자끼리라서 퍽퍽해요. 예. 느낌이 네. 굉장히 퍽퍽합니다. 뭐 유날 이유가 없어요. 코프액 좀 질질 뺀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핸드크림이나. 뭔가 여기 아기가 맞지가 않아요. 근홍이 표정 뭐 졸라 긴장했어. 바로 지금 운전시험 보기 전에 기아 1단 올리고 있는 표정이야. 원래 이런 표정이 아닌데. 너 쇼 와우 왜 안 해? 와우를 하냐고. 형들 둘 와우 시켜놓고. 너 왜 안 해? 나 와우? 나 와우를 안 해. 와우. 형이 와우. 아, 나 몰랐어. 와우. 나 흥하려고 했지. 알았어. 어쨌든 그래요. 네. 본격 재능 낭비, 트래핑 낭비. 뭔가 이상하다 오늘. 아, 이상하잖아. 뭔가 어긋나. 타이밍도 이상하게 쳤어. 와우 같다 지금. 20초짜리 달라 먹었어. 안 자를 거야. 아, 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 아, 와우라 그래갖고. 와우를 할까. 아, 죄송하지 않아요. 뭐, 네. 저는 뭐 죄송해하지 마세요. 잠깐만. 근동이 눈 봐봐. 존나 긴장했어. 아, 왜 이렇게 긴장해? 왜 막 하는 방송이야 그냥. 알겠습니다. 응? 이런 방송. 아, 넘어가 씨발. 그렇지. 이게 한번 나와야 돼. 네, 넘어가 씨발 그냥. 네. 네. 아, 이 방송에서 막 하는 건 근데 저기 빡가능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막 하지 않습니다. 본격 재능 낭비, 트래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하게 거의 없을 거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병신년만의 병신년을 위한 병신년에 의한 병신들의 병신력 증강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업로드가 안 돼도 녹음은 계속됩니다. 예. 아, 뭐 이 얘기 자체를 여러분들 언제 들으실 예.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매번 업로드가 늦는다는 점. 그래도 업로드가 두 개 분이 밀리진 않아요. 하나 남겨놓지. 아, 네. 하나는 봐주셔야죠. 하나는 봐주셔야 되지 않아요? 아, 하나는 봐줘야 연속곡도 된다. 연속곡도 미리 내용 찍어놓잖아요. 아, 사전 제작 드라마처럼. 그렇죠. 아, 그런 거예요. 야, 개새끼야. 야, 개새끼야. 아, 똑같습니다. 인생이랑. 어, 이 새끼 지가 말을 해놓고 마침표를 찍네 거기다. 점. 고딩체로 찍었어요. 아, 점이 너무 컸어요. 아무튼 아, 전화 왔다. 잠깐만 끊어봐봐. 빡가는 말대로 빡가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냥 올라왔으면 올라왔구나 하고 들으시는 미안해요. 게. 못난 PD를 둔 여러분에게 정말 미안하다. 아무튼 그래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파파이스는 우리랑 일단 청취자 수가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리고 딴질부 총수 가는 방송하고 일개 따까리 직원 빡가능이죠. 예. 일단 그리고... 인력 차이가 있어요. 총수님은 파파이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료들 아, 그렇죠. 전 직원을 다 시킵니다. 아... 저 빡가능은 가업거래 들어가는 모든 것 제 마우스로 시키죠. 네, 원고는 제가 다 쓰고요. 편집은 빡가능이 다 하기 때문에. 저 지금 분명히 편집을 발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남들은 사실... 하루 만에 하는 거 저 새끼는 일주일이 걸려. 존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아, 저도 뭐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아 이제 포기했어요. 아 그냥 지가 원할 때 하는구나. 아 그래서 뭐 어쩌겠습니까. 빡가나고 일하는 내가 죄지. 아 아무튼 그래요. 아, 전 세계 최초의 함흥차사 방송인 녹음은 있어도 업로드가 없는 가옥거를 만든 1등 공신 빡가능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 분의 빈자리가 있어도 꽉 들어차게 채울 수 있는 F컵 드로우즈 OX 라디 엔트리오. 트렁크를 가득 채우는 초대형 미더덕의 소유자 해산물 빡가능 이열시다. 오늘 귤반정을 자초한 그럴걸 양반이 없는 관계로 아구지가 십창날 정도로 주둥아리를 털어줄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요. 오늘 아주 예. 필사의 각오로 털 생각으로 예. 왔죠. 그리고 세계 모자 사이즈와 음모 굵기의 기준 살아있는 3X를 아 이거 그럴걸 쓴 거잖아. 거의 없다. 인사드리고요. 저는 가옥골에서 꼼짝없이 연장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원래 제가 뭐 최연장자 책임자 이런 말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어쩌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옥걸을 버릴 순 없으니까. 아니 그 손모양 좀 왜? 쭈물딱거리지 마요. 왜? 별거 같고 어디 사람 앞에서 지금 쭈물딱쭈물딱거리면은 그 내게 불끈불끈 되잖아요. 나도 가끔 이러는데 아랫목에 딱 누워가지고 TV 켜놓고 누워서 이게 소처럼 누워서 이렇게 쪼물딱거리면 좋아요 기분. 형이 항상 얘기하잖아. 그래. 나는 난 26인치래니까 이걸로 그래. 안 돼. 쪼물딱 어림도 없어. 아니 이걸로 음모 만지는 거 아니야 지금. 음모 만지는 거 하나씩 떼가지고 손에 끼면 냄새 닥쳐, 맡아보고 이 새끼야. 얼마나 기분 아무튼, 좋은데 이게. 역시 업다님이 아, 네. 얼굴 크기 하도 민감하시다 보니까 예. 26인치로 또 아, 예. 계산하시네. 인치로 그래서. 인치로 예. 네. 센치로 재면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인치로. 아무튼 껄림처럼 안정감 뭐 화통한 페이소스 이런 건 안 묻어나도 어쨌든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의욕 있게 막 시작을 했는데 오늘 첫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걸 없는 첫날인데 빡가능이 예. 오후 6시까지 원고를 안 썼어요. 예. 네, 방송은 아. 8시인데 아 제가요 벙커가 바빠요.
지만 바쁘지만 벙커가요 저번 주 내내 이사를 했어요. 아니, 오늘도 아까, 정리가 안 끝났습니다. 오늘 아까 벙커 가보니까 막 사람도 한가하게 햄버거 먹고 있는데 무슨 아, 그거는 우리 팀이 아니고 편집부잖아요. 벙커는 아직도 행사 중이고 아직도 정리 중이에요. 빡가릉이 네. 특히 이사를 싫어하는 새끼예요. 그렇죠. 뭐 집에서 거. 이사하면은 아침에 뭐 회사에 뭐 일 있다고 아. 집에서 도망 나갔고 아. 회사 야근하는 새끼거든요. 아 그럼 형 그럼 예. 재수 씨가 혼자 이사하는 건가? 그렇죠. 혼자 이사하는 건데 아. 정확히 이제 빡가릉이 부모님께서 아. 이사하시는 건데 이 새끼가 딴지 이사라고 해서 아. 이사를 했을 리가 없다. 그렇지. 예. 딴지 이사하면 집에 뭔 일 있다고. 아, 집으로 예. 가겠지. 집으로 이제. 가겠지 이제는. 그런 새끼인데 언젠가 딴지와 집이 한번 동시에 이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새끼가 어디로 갈지 씨발. 그럼 아마 이 새끼 등산 갈 거야 아마. 예. 아, 등산 가겠지. 북한산 갑니다. 산장에서 라면 까먹고 있을 거예요. 아, 네 아무튼 그래요. 네. 그리고 가옥골의 음모파탈 박세로미는 없습니다. 예. 여행 갔어요. 우리가 지금 네. 굉장히 홍콩 가 있나요 지금? 아 방콕을 거쳐서 이제 홍콩으로 가야 되는 홍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보내주고 싶네요. 아무튼 아 박세롬도 참 인생 편하게 살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다른 여성분이라도 한번 어떻게 떼빵을 해보려 그랬는데 예. 아 박세롬이 삐지더라고요. 아니죠, 빠지죠. 아, 근데 박세롬이 말고는 사실 가옥걸에 나오겠다는 여자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박세롬이 성질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자 같은 느낌이라도 내보려고 예, 예. 저희가 오늘 박근홍 씨를 모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머릿결은 좋아요. 아, 머릿결이 예, 예술이야. 예. 그, 과거 조선 때, 문중에서 유배당해가지고 칼찬 여자 같아요. 머릿결 아주 좋아요. 사실 제가, 예, 예. 업다님하고도 좀 어색하고, 예. 빡가릉이랑은 진짜 뭐 5년을 봤는데 어색해요. 아, 이상한 게 있어. 존나 어색한데, 그냥 씨발 만만한 게 홍호조시라고. 아. 그냥 씨발 막 그냥, 이 새끼 지금 방송 섭외를, 방송하기 하루 전날에 전화해갖고, 근홍이 형 내일 쉬지? 나와! 돈도 안 내는 거 지금. 아, 근데 더 웃긴 게 있어요. 뭔데? 섭외를 해놓고 네. 그 전날 밤 될 때까지 네. 내일 몇 시로 나와란 말을 내가 알려주지 않았어. 나만 몸이 달아갖고 이 형을 약속도 못 잡고 하루 풀로다 뺀 거야. 전화 언제 오늘 나오더라고 오늘. 아 그리고 제가 그리고 원래 약속은 없지만 술만 먹으면 알레르기가 네.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아 가옥걸 나오니까 그러면 알레르기 뭐 개선제 알렉스를 좀 얻어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알렉스는 씨발 지금 정봉전대가 있잖아. 나갔죠. 나왔잖아. 아, 네. 저희는 슬림 시크릿 있어요. 예, 예, 아 슬림 시 예. 제가 요즘 운동해갖고 아. 슬림 시크릿은 별 필요가 없어요. 아 왜요? 지금 살 찌고 있어요? 아 살 빼고 있어요 지금. 아 살 빼고 있어요? 살 빼고 있어요. 미더덕도 같이 빠지지 않아요? 아 미더덕 안 빠져요. 쓸 데도 없는데 뭘. 예. 오줌 쌀 때 씨발 조금 하면 씨발 어? 바지에 묻어요. 그래서 빡가는 게 앉아서 오줌 싸잖아요. 아 그렇죠. 아, 네. 저 새끼는 앉아서 싸는 게 진짜. 저요? 오토바이 자세로 하고 싸요. 개소리야. 오줌이 튀거든요. 얼굴까지 튀어요. 눈에 들어온 적 있어요 오줌이? 그건 네가 너무 위아래로 터니까 그런 거 아니야. 봤어요? 존만해가지고 나 털면은 손 전체 다 묻어요. 뭐 계속 이 새끼야. 아무튼 그렇고요. 네. 아 제가 근홍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네. 아 마성의 남자 게이트 플라워즈의 수술 시방. 아 근데 아. 게이트 플라워즈는 그만 둔지 4년 차예요. 이었다가 지금은 인디신의 예. 어벤져스. 아빠죠 아빠. 아 ATBT. 예. 아 ATBT. 아 시발. 어? ABTV입니다. 존나 어색하고 좋은 우리 이 방송. 아, ABTV는 몇 번인가요? ABTV 케이블 방송이에요? TV 조선인가요? 어덜트 베이비예요. 네, 씨발. 네. 아, 어차피 근데 저희 뜻이 예. 어트랙션 비트윈 투 바디스라 약간 가옥걸 같은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프리의 보자냐? 두 바디 두 바디 가운데 어트랙션. 아두 아. 몸이 끌어당긴다. 그렇지. 아 독일 스타일인가요? 정상인가요?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스타일은 모르겠으나 내 이름 지으신 분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독일 스타일인 것 같아요. 독이든 씨발 정상이든 서로 끌어당기는 거죠. 저는 정상이 좋아요. 만유일려 그래서 끌어당기는. 만유일려. 두 몸에 끌어당기. 사랑이네 사랑. 그렇지. 꼴림이네. 그렇지. 한마디로 꼴림. 그렇지. 꼴려야지 끌어당기니까. 그렇지. 뭐 사랑이든 로비든 예, 됐든 뭐가 됐든. 그럴 꼴림. 꼴림이라기보다는 박음이라고 봐야 되지. 박음도 괜찮네요. 박음질. 아니 개인적으로 저는 지속적인 피스톤 운동. 아. 그런 게 있겠죠. 왔다 갔다 하는. 예, 왔다 갔다 들락날라. 막가는 맨 처음 이렇게 마지막에 아니. 내가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안 하면 계속 나와. 끝나지 않아요. 네. 이 하이퍼텍스트야 씨발. 누르면 계속 나와. 아, 저기 존나 신기한 새끼야. 저 자동 필기래. 그렇고요. 네. 아무튼 인사는 지금 아 저희 가옥걸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살짝 해주시죠. 네. 뭐 사실은 우리 딴지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네. 다 가옥걸 듣는 분들이 걸신 듣고 아. 걸신 듣는 분들이 뭐 그냥 파파이스 듣고 다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청취자들이 예. 뭐. 그래서 사실 뭐 굳이 인사를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댓글 보니까 첫 댓글부터 예. 그래서 누구예요? 라는 댓글이에요. 그래서
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네. 유명인이 아니에요. 네. 탑밴드가 아, 2012년이었으니까 네. 4년 지났습니다. 슬슬 잊혀질 때 됐어요. 그렇죠. 예. 이름이 박근홍으로 치면은 예. 삼성 라이온즈 예. 투수 제목이 나와요. 투수 나오죠. 그러니까 그분 아니고 그분 밑에 그래도 저희 중에는 가장 네. 유명인이 아니까 딴지 전체에서는 총수님을 제하고 아, 가장 그렇죠. 유명인입니다. 딴지와 사실... 연계되어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한 연예인이니까. 아 가장 유명인이고요. 예. 그에 맞는 대접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원래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설프게 유명하면은 아. 좋은 일 있으면 아무도 몰라주는데 아. 족 같은 일 있으면 나쁜 일 있으면 아, 맞아. 제가 나가서 씨발 무슨 뭐 성추행이라 했다 그러면은 어. 세상 사람들 다 알아. 아. 맞습니다. 그게 바로 씨발 어설픈 예. 유명인의 숙명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박근홍 씨가 그래서 요즘에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저기 네. 광화문 한복판에서 오버의 연주를 하신다고 혹은 성추행을 하신다고 홍대에서 지금 유명해지기 직전이죠 지금 네. 곧 유명해지기 직전. 아 이거 광화문에서 유명한 거죠. 광화문. 아 이제 네. 홍대에서도 하나 뭐 계획하고 네. 계시다고. 아 홍대는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예, 예. 쫓겨났어요. 아 쫓겨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뭐 요즘에 근황은 인디신의 어벤져스 ATBT에서 네. 예. 지금 보컬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지금. 예. ATBT라고 아 진짜. 아 이제 아 네네. 두 번 하면 빡쳐요. 어덜트 맵이라니까. 아 아무튼 그래요. 네. 그리고 저희 가옥걸 공개 방송 오셨었잖아요. 아, 예. 다 갔죠. 네. 저는 가옥걸 방송도 꼬박꼬박 다 들어요. 그날에 아, 봤는데 박근홍 씨 약간 이상했어요. 왜? 네. 정면에서 바라보다가 박선생님이 딱 노래하러 올라가니까 아. 갑자기 남들 안 보이는 사각으로 가시고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아, 여기 들어봐요. 아,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 주머니 속에 호두 과자가 있는데 아. 그 두 개가 있는데 이 껍데기를 까서 아. 호두 과자의 앙금의 위치를 좌우를 바꾸더라고 계속. 아, 왜 그러셨어요? 박세롬이 노래할 때 왜? 잘못 보신 거예요. 봤어 내가. 저랑 비슷한 내가 반죽은 안 보고 내 유일하게 근홍이 네. 형만 딱 보이더라고. 네. 아. 가장 지저분하게 생긴 사람. 아니 보통 들어오면은 자리를 찾으려 앉잖아. 난 무슨 반장님인 줄 알았어. 주차 때문에 얼마 내려온 줄 알고 문 앞에 가만히 서서 나 노려보고 있는 이렇게 하면서 진짜 눈에 써있어. 야 이 그래서 내가 나를 째려보길래 미안해서 손가락질 저기 앉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째려보면서 됐다고 나한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그 무서운 모습이 기억나. 그러다가 박세롬이 노래 시작하니까 갑자기 기둥뒤로 도망가서 호두 과자를 깠어요. 아~ 저는 세롬 씨가 노래 했는지도 예. 지금 알았네요. 처음 알았네요 지금. 아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누가 한 건가요? 진짜 그 누가 했어요? 박세롬 형이? 껄림이 은근히 고음이 되시더라고. 아 그렇죠. 저는 껄림이께서 부르는 줄 알았어요. 네. 사실 음역대로 치면은 껄림 음역대랑 세롬 씨 음역대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세롬 씨는 저음이고 껄림 고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껄림이 어릴 때 혹시 마약 일찍 접했다면 혹시 뮤지션이 그럴 껄림의 공개 방송 쩔어주는 고음 처리 모두 함께 들어봅시다. 감정을 갖추고 있어요. 아, 네. 아, 아 껄림은 외모 자체는 몽골의 예. 어떤. 예, 예. 그 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도 공유했는데 몽골의 뮤지션 있어요. 아 몽골 뮤지션. 몽골 뮤지션인데. 아, 흠이 하시는 분. 흠인데 무슨 하여튼 그 예. 중국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신 분인데. 그분은 전라도 사람이죠. 흠이. 이거 어쩔까나잉. 아 빡가는 이 새끼가 진짜. 맨날 일베 소리 듣더니 진짜 일베 됐네. 이거 하면 안 돼요? 진짜 일베 됐네. 어? 이거 하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일본 용어야? 내일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이게 일본 용어야 이게? 아니 이게 일본 용어야 이게. 자 여러분 모르고 한 겁니다 박가능. 은 모르고 한 거예요. 이거 왜 일본 용어야 왜? 아 넌 몰라도 돼. 농사 지을 때 이게 벼 베는 거 흠이라 그러잖아. 낫 곡괭이 흠이. 다음 주에 청취자 게시판으로 알려줄 거야. 아 신난다. 아니 이게 왜 이게 왜? 전화 까이겠네. 아이씨, 저 청취자 여러분, 제가 빡가는 네. 전에 네네. 골뱅이 얘기해갖고 막 까였다고 방송에서 사과하는데 네네. 게시판을 아무리 봐도 골뱅이가 없는 거야. 여러분, 좀 더 가열차게 게시판을 까주셔야지.
알아보지. 아. 그냥 게시판에 하나 적고 이런 아. 댓글 한 다섯 개 달리고 이러면 아, 몰라요. 이런 얘기는 그분만 몰라. 딱 돼가지고 몰라요. 오유나 몰라요. 아니면 다른 커뮤니티 여성 파리쿡 네. 같은데 올려서 이딴 방송이 김호준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아. 올려주셔야 돼요. 저 좀 뜨죠. 그래. 제가 하이피델리티에서 저 다른 예. 그 뭐 일본 음악 뭐 이상한 거 다 틀었다고 까였을 때도 아 맞아요. 댓글 한 열 개 달렸는데. 아. 예, 그게 천행본인가 그랬죠. 천본행, 천본행, 예. 천본행 맞아요. 예. 나 기억나 그거. 근데 그 한 다음에 저 그 노래가 제 입에서 떠나질 않아. 예, 예, 예. 샌번 자꾸라 이게 어, 계속 나. 다음에 그 우리 이거 이사 벙커 이사 가는데 예. 공연하는데 한번 와서 그거 예. 불러주세요. 천본행 부르라고 왔어. 아, 근데 혹시 오해가 여지가 있을까 예, 예. 말씀드리면 난 살아야 되니까. 예. 그 나물회는 하여튼 우리 예전에 업다님이 자주 인용하셨던 나물회는 궁극주의에 대한 아직 논란이 있다. 아니라는 뭐 말론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실히 맺히신 게 맞나 봐요. 여기까지 와서 이런 얘기도 하시고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 요즘 아. 이런 얘기할 때 눈에는 살짝 예. 고와 고여 이렇게 예. 눈물이 그렇죠. 눈도 빨개졌어. 되게 슬펐어. 예. 제가 딴지를 떠난 이후로 요즘 제가 딴지 떠났다기보다는 딴지 잘 안 오잖아요. 충정로 벙커도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 예. 충정로 벙커 처음이에요. 오랜만이 아니라 그래서 오랜만에 처음에 오는데 오픈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아, 충정로 지나가잖아 앞에는 예. 어쨌든 그래. 근데 정신없어. 오는데 오시는데 하여튼 오는데요. 네, 진짜 오랜만에 저 벙커 온 거예요. 진짜. 아, 네. 아 그게 끝이에요? 아 끝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뭔가 벙커에 맺힌 게 있는 거야. 아 그렇지. 아 뭐 맺힌 건 없고요. 예. 그냥 불이나 지르려고요. 네. 뭐 조만간에 그 양배추 폭탄 같은 거 예. 발견되면 양배추에 브로콜리 섞어가지고 부탁가스 예. 같이 동봉하면은 예.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박근홍입니다. 예.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바나나도 하나 넣어야 돼. 바나나 껍데기도 하나 넣어야 돼. 아랍어로 좀 시발해야 돼. 예. 구글링 돌려가지고. 그쵸. 아랍어 거 아시는 분 없어요? 네. 나 알아봐야죠. 네가 알게 뭘 알아 이 새끼야. 나 아랍 노래 할 줄 알아요. 해봐. 자 했으니까 여기까지 편집해 이 새끼야. 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리송이 도전하는 남자 딴지 라디오의 공식 유인원 그럴 걸도 없죠. 없습니다. 어디 가셨나요? 아 근데 이제 와서 이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예전에 이 양반도 한번 삐진 적이 있어요. 제대로 삐졌었죠. 여행을 예. 여행 2주 갔다 왔잖아요. 여성분이 2주, 두 분이에요. 맞아요. 예. 2주 갔다 온 다음에 이거 얘 또 까이죠 이거? 까이겠죠. 근데 괜찮아. 미국 가잖아. 14일 가신다는데. 예. 2주 동안 자기가 방송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복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꾸 막 아, 그날은 안 되는데 그날은 안 되는데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제 형을 위해서 아 이 형이 바쁜가 보다. 형 그러면 이번 주까지 쉬었다고 쉬고 다음 주에 나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텔레그램으로 바쁘죠. 내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은 거야. 그런다고 진짜 나오지 말라고 하냐고 술에 만땅 취하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기분 나쁘니까. 아니 그럼 기분 나쁘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야. 무슨 기집애도 아니고 뭐 그걸 술 먹고 전화를 해. 증폭되니까. 아 근데 그래요. 아 근데 새롬이 삐지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예. 어리잖아. 여자고. 여자니까. 아무튼 이 형은 지금 요즘에 계속 골프 치러 다녀요. 예. 어, 네. 좋겠다. 방송은 안 나오고. 이분은 도끼질을 하는 게 체형에 맞으실 텐데. 나무를 벌목하시던지. 골프채 남아나. 예. 그래서 요즘 골프 치는 거 누가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골프채가 맞나요? 도끼 아니에요? 철퇴나? 아니 골프채를 들었는데 약간 이쑤시개 같은 느낌이더라고. 아, 그렇네요. 그래요. 아무튼 그 등산용 스틱 같이. 그렇지.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그럴 거려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바이오메드 슬림 시크릿 이거 저희 협찬사입니다. 아 공개 방송 때 저보고 놀라신 분들 많아요. 예. 애가 얼굴이랑 몸이 반쪽이 됐다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요? 몸이 반쪽이에요? 그것만 빼고 다 반쪽 됐어. 아니 나는 지금까지 오래 봤는데 그걸 못 느꼈어요. 아, 원래 이게 자주 보는 사이에서는 잘 몰라요. 저도 반쪽이죠. 한참만에 너는 그냥 타고 난 게 반쪽이잖아. 반편이라고 하죠. 반편이라고 하죠. 네. 실삭둥이라고도 하고요. 그쵸. 아, 저 진짜 그 거의 없다님을 저 전에 그 영진공 그 공개방송에서 뵙고, 아, 그쵸,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가옥골 공개방송을 뵀는데 못 들어봤어요, 저. 그때는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미슐랭 타이어로 나왔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예. 정장을 입었는데 사람들이 정장을 입었는데 점프슈트를 입은 것 같다고. 솔직히 제가 한 12kg 정도 빠지긴 했는데 이제 정상인 몸무게다. 이 정도로 오시면 되는데, 근데 살이 왜 빠졌느냐? 몸무게는 정상인데 네. 체형은 정상 아니야. 닥쳐 이 새끼야. 우리 요즘 세상에서 네. 딴 거 몸무게만 반쪽이 되면은 뇌가 한 3분의 2 근데 날아가도 상관없어요 요즘에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뭐 외모지상주의. 그렇죠. 일단 뭐 잘생기고 이쁘고 볼 일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공개 방송 때
칭찬은 빡강이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 정말 생겼다고. 아 그러니까. 아니 이 새끼가 존나 용의주도한 게 그 방송할 때는 머리 풀어놓고 좀 약간 좀 뭐 호섭이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공연할 때 머리 딱 묶으니까 존나 멋있는 거예요 이 새끼가. 아, 갑자기 멋있는 거야. 애들이 막 뒤에서 다 그 아, 사람들 그 얘기를 해요 막. 아, 아 계속 머리 묶고 하지 왜? 이러면서 이렇게 차이를 딱 주면서 존나 용의주도하게 방송이 지랄이고 상관없이 지만 이렇게 뜨려고. 제가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공개 방송 준비를 사실 저 혼자 했거든요. 그럴 것 같았어요. 빡가능이 도와주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그럴 걸림이 도와주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혼자 밴드 다 모아서 매주 연습하고 이러면서 빡가능이 공방에서 노래하는 거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아 씨발 내가 죽 써서 개를 주는구나. 씨발 내가 그동안 뭐하러 그런 고생을 했느냐. 그렇죠. 걸림은 뭐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다른 데 술 먹으면서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면은 아 그렇죠. 아 거의 없다 이거 밴드 안 되는데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 실제로 그 얘기를 하셨구나. 술을 드시면서 이런 얘기 하셨죠. 얘는 쓸데없이 이상한 거 한다고 이상한 시간 한다고. 낭비하고 인력 낭비하게 그래놓고 그렇죠. 노래 연습은 자기 혼자 차에서 존나 했어요. 예. 자기는 일단 떠야 되니까 성대 결석 걸렸다고. 그렇죠. 성대 암세포 자란대요 너무 노래 연습 많이 해서. 그 성대 암 수술 받는다고 제가 미국 가시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평소 흠이 부르시다가 예. 보통 한국 노래 부르시려니까 힘들죠. 예, 그렇죠. 힘들죠. 몽골 노래 하시려다가 예. 그래서 합주에 오셨는데 이 사람이 자꾸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하나 봤더니 자기 노래하는 걸 녹음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노래할 때 자기 노래 모니터링을 해요. 아, 가사를 계속 외우고 있어요. 요즘 가수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니, 저 그런 가수를 본 적이 없어요. 예. 아, 그러니까 박근홍 씨는 그런 거를 평생 안 할 거야. 한 번도. 평생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음악도 안 들으시는 분인데 그렇죠. 무슨? 아니 내 목소리 좀 솔직히 X같잖아요. 아, 맞아. 내 목소리 내가 들으면 X같거든요. 존나 X같거든요 진짜. 예. 근데 그걸 무릅쓰고 자기 방송 자기 노래 녹음을 해서 차 안에서 존나 불렀대요. 듣는다. 그러니까요. 귀에 젖을 받고 다니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 걸 진짜 공연 한번 하시려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 이게 정말 아 지금 그 우리가 항상 쓰는 표현 귀에 좆박았다라는 말이 아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재현을 한 거네. 그러니까요. 아 좀 정말 껄림 진짜 뮤지션으로서 제가 존경합니다 진짜. 인간 승리예요. 아, 맞아요. 일찍이 마약을 했으면 정말 뮤지션 됐을 뿐이에요. 그렇죠. 슬림 시크릿 얘기는 언제요 이제? 네 결론은 그겁니다. 근데 아 사실 근데 살 빼려고 운동하면은요 그렇죠. 여러 가지 좀 이 좋지 않은 작용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운동을 하다가 끊으면 살이 도루지거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냥 끼니 때마다 슬림 시크릿 하나 까먹고 담배 한 대 피고 참았어요. 아, 그렇죠. 안 먹었어. 그렇죠. 아, 또 특히나 우리 껄림이나 제 나이쯤 돼서 운동을 하면은 살은 빠진데 늙어. 맞아. 얼굴에 주름 생기고. 예전에 조용구 씨라고 그 방송에 그냥 뭐 몸은 씨발 무슨 진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만들어 놨는데 얼굴이 씨발. 그러니까. 나이 먹고 운동하면 늙어요 진짜. 맞아. 운동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먹고 참고 저녁에 강아지 데리고 산책 한번. 아. 근데 걔보다 내가 먼저 지쳐. 걔만도 못한 사람이네요. 걔만도 못한 체력이 돼버린 원래 거예요. 원래 사람은 걔만 못해요. 예. 그랬더니 살이 빠져. 쭉쭉 빠져. 오. 그러니까 이게 쭉쭉도 뺀 거 아니야 단백질 같은 거? 강아지랑 나랑 역지마 이 새끼야. 강아지랑 너무 친한 거 같아. 저 그냥 노르웨이인가 어딘가에서 수간 금지시켰어요. 아 그게 그 합법이었어 그 전에? 예, 네, 안 돼요. 아무튼 살 빠지면 이런 부작용이 있다. 씨발 이게 뭔 말이야. 오늘 좆됐다. 무슨 소리야 이게 씨발. 30분 됐어 30분. 제가 지금까지 업다님이 운동으로 뺀 업다님이었고 이제부터 슬림 밥 안 먹고 뺐다고요. 아 밥 안 먹고 그러니까 운동으로 뺀 업다님이 이제 정신 왔다 갔다 하신 거고 강아지 함께 운동해서 지금부터 이제 슬림 시크릿 드신 업다님이 돌아오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다이어트 여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남자분들 결혼하고 나서 왜 와이프랑 야식 먹고 뱃살 쭉쭉 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쿵우팬더처럼 변하는데 살 빼고 인간 되는 거 좋습니다. 쿵우팬더는 귀엽기라도 하지. 맞아. 남자 추워요. 살 빠지니까 옷 입는 재미, 옷을 입는 재미가 있어요. 2X라지 지겹잖아. 거드 같은 거 입으신다고. 사실 뭐 살쪄도 옷 입는 재미 있어요. 옷 찢어먹는 재미. 아 껄림 뭐 자기 말로는 미국 가서 섹스 100번 하겠다고. 그게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양기랑. 근데 지금 저 뱃살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일단 그렇죠. 고추를 찾을 수가 없어. 아니 근데 껄림이 나 웃긴 게 있어요. 껄림이 미국에 지금 혼자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섹스를 100번 하겠다는 말은 미국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껄림의 계획은 그거야. 미국에서 여자를 꼬신 다음에 공해상으로 데려가는 거지. 공해상. 아. 그래서 어떤 나라의 법률도 미치지 않는 곳에서 간통죄가 없는. 없지. 결혼이라는 거에 제도에 얽매지 않는 곳 해저 이말리. 그랬다가 이제 뭐 소말리아 해적 같은 데를 만나면 바로 가는 거죠. 뭐 그게 목적이라고 해요. 뭐 아닌 거 주장하고 싶으시면 그럴 껄림이 나와서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미국에 간통죄가 있나 보죠? 미국에는 관통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관통죄 없고요. 그러면 굳이 공해상 나갈 필요 없는데? 네, 그렇죠. 그런가요? 아, 네. 아무튼 그래요. 네. 아 그리고 노호.
아, 저희 네. 공개 방송에서 효과 보신 분들 많아요. 아, 예, 예, 예. 술이 부드럽게 취하고 뒤끝이 없다. 그렇죠.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클럽에 글 남겨주셔서 인증까지 해주셨는데 효과가 대단하다. 그렇죠. 편의점이 어디냐? 내 돈 주고 사 먹겠다 이런 분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아직 광고가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광고가 들어오면 네. 제가 더 대하 서사시처럼 빨아드릴게요. 사실 제가 공개 방송 갔는데, 네. 우리 공개 방송 오신 분들이. 노후를 안 드시더라고. 아, 노후가 캔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아, 안 드시고요. 집에 네. 가져가신 다음에 여자친구나 네. 아~ 자기 혼자 먹으려고 많이 아하. 가져가신 분들 많아요. 거기 뭐 가옥걸 공개 방송에서 네. 그거 먹어봐야 뭐 하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어폰 협찬해 주시는 곳 축구박스. 네. 축구박스에서 제공하는 음질 좋고 내구성 끝내주고 튼튼하고 단단한 케이스 동봉에 무료 차후 수리 가능한 국산 전천후 삽입형 이어폰. 오. 명기부터 허벌 귓구멍까지 꽉 채워드리는 존나 고퀄 이어폰 JDY11 이어폰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게 거의 없을 거는 바이오메드 슬림 시크릿. 하나만 먹어도 공복이 완전 해소되는 슬림 시크릿. 인공 감미료 첨가 전혀 없는 슬림 시크릿. 전 먹어도 살이 안 쪄요라고 맨날 구라치는 많은 시장년들의 유일한 비밀. 슬림 시크릿의 도움과 함께합니다. 야. 그리고 노후와 주크박스의 도움도 함께합니다. 광고 현장도 좀 부탁드릴게요. 슝! 아침을 먹기가 부담스러운가요?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오후의 허기를 달래고 있나요? 늦은 저녁이나 회식이 걱정되세요? 당신이 식이 조절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다면 슬림 시크릿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담은 슬림 시크릿은 하루 중 언제라도 당신에게 활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청정 지역 호주에서 건너온 식이 조절용 단백질 바 슬림 시크릿의 비법을 지금 알아보세요. 큐어몰에서 만나요. 자, 2주에 뒤치기 들어가겠습니다. 슝을 우리 근홍님께서 오늘 뒤치기는 대물 박근홍 씨가. 아 네. 그렇죠. 대물이니까 해드리는 겁니다. 예. 네. 큰 목소리로. 2주에 뒤치기 들어갑니다. 슝. 예. 아 역시 너클볼러님의 슝하고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너클볼러는 이게 썩은 오이. 썩이 직전에 그 오이지한 오이였는데. 노각이라면. 박근홍 씨는 이거 스틸. 쇠파이프. 강모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어떤 비교라고 그러세요? 비교하지 예. 말아주세요. 예. 네. 근데 박근홍 씨는 짧다. 아. 그에 반해서 너클볼러는 힘이 없대 길다. 취향껏 골라 먹을 수 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이피델리티 세 명은 하나는 길고 하나는 예. 짧고 하나는 없어요. 하나는 없어? 하여튼 이런 걸 자세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그 자체가 네. 여러분의 피폐한 삶을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어요. 받아쳐줄 수가 없어. 저의 피폐한 삶을 네. 이제 뒤치기 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이 방송 안 올라온다고 빡가는 까는 글이에요. 예. 더 까주세요. 이 정도 부족해. 예, 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 우리에겐 네. 욕이라는 아주 좋은 수단이 있는데 그렇죠. 왜 좋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게요. 원래 주먹이란 제일 좋은 수단이 있는데 그렇지.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 주먹 날려봤자 안 가니까 괜히 와서 땡깡 물어주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욕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빡가능이 여러분을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어요? 명예가 아예 없는 놈인데. 명예훼손에 대한 명예훼손이야 이거. 그렇지. 진짜. 명예훼손에 대한 명예훼손이네 정말. 그렇죠. 오우 되게 좋은 말이다. 그러게요. 제가 약간 깜짝 놀랐네. 그런 것 같아요. 기다려주신 분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새끼가 말을 진작에 들어 처먹을 놈이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왔겠죠. 그렇죠. 유일한 방법은 광고가 한 두 개 정도 더 들어와서 빡가는 통장에 돈이 좀 꽂히면. 예. 제가 그럼 알바 쓸 거예요. 그 돈으로. 편집 알바. 박근홍 씨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박근홍이 편집하면 네. 빡가는 똥 싼 거 다 그대로 나가겠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 속도는 고정합니다. 방송이 재미가 없어질 거야. 뭐라도 말을 못하니까. 뭐라도 빨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저번 주에 드디어 역사적인 가옥걸 공개 방송이 열렸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하고 3일 정도 지났는데 네. 여러모로 딴지 역사에 남을 공개 방송이었다라고 자평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 다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맞습니다. 남성 초과. 이거는 지금까지 남초 공개 방송 벙커가 3년 동안 했던 어떤 행사 뭐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격투기 했을 때 여자가 더 많았습니다. 모든 행사 통틀어 남성 비율 제일 많았어요. 도대체 우리 가옥걸 여자 청취자들 다 어디 간 거예요? 듣는데 안 온 거야? 아니면 안 들어서 안 온 거야? 아니 우리가 돌싱들 모아놓고 소개팅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예. 남자밖에 없어. 예. 이런 남자끼리 소개시켜줄 수도 없잖아. 이게 무슨 씨발 예. 지하철 애널선 개통의 예. 날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렇게 많이 기대하진 않았어요. 네. 뭐 남자끼리 제일 기대했잖아요. 내가 무슨 소리예요? 예? 그냥 공개 방송에 난 여자친구 왔는데 뭘 기대해? 그러니까 더 기대하죠. 뭔 소리야, 인마. 아무튼 그래 우리 방송 듣는 여자가 별로 없으니까 7대 3 정도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무시바 9대 1이야. 예. 그것도 반올림 해서 9대 1이에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0.76이었죠.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다음 공개 방송 때는 우리가 먼저 추첨을 해가지고 여자가 한 명 신청할 때마다 남자 한 명씩만 받는 걸로. 그래야죠. 그렇게 해서 좀 성비를 강제로 못 맞추는 총 한 20명밖에 안 할 거예요. 여자 10명, 남자 10명. 7명, 7명에서 14명. 14명도 괜찮아. 근데 제가 그날 공개 방송 왔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나 빠까랑 얘기한 대로 제가 그 문 출입문 바로 앞에서 서서 노려보면서 그렇죠. 주머니에 뭐 어쨌든 뭘 넣고 봤는데 처음부터 여자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방송이 진행될 때마다 여자분들이 둘씩 셋씩 쌍을 지어서 나가 셋씩 막 나가 재미가 없어서 몰라요. 뭐 그건 저 모르죠. 아니면 뭘 확인하러 왔었나? 그렇죠. 뭔가 환상을 가지고 빡가능이 대한 환상을 가지고. 아 빡가능이는 저 환상 없을 것 같고 우리 업다님에 대한 환상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업다님에 대한 환상과 아 업다님 때문에 왔는데 그렇죠. 질문을 보니 뭐야 씨발. 그리고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정말 그 껄림이 몽골 장수인지 몽골의 어떤 대한인지 확인하러 왔는데 진짜 맞네 이러고 맞구나. 이러고 이제 확인하고 이제 돌아가신 거지. 뭐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글 좀 남겨줘. 먼저 나가신 분들은 왜 나가는지 이유를 한번 게시판에 뭐 올려주세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역대급 신나는 공개 방송을 놓치신 거예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어디 갔어? 진짜 씨발 여기 있어요. 두 번째로 딴지 역사상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공개 방송이었다. 그렇죠. 뭐 인터넷도 안 돼, 난방도 안 돼, 화장실도 한 칸밖에 없어. 9시 넘어가니까 카페 직원들이 철수해 버렸어요. 그렇죠. 저도 송도신도시 첫 초창기 때 거기서만 공연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때 막 유령 신도시라는 얘기 그렇죠. 들었었죠 그때. 유령 소리 막 들리고 진짜. 아 그런데 또 중간에 그 건물 주인이 내려와서 시끄럽다고 지랄했는데. 아, 그래요? 나 몰랐네. 몰랐네. 저도. 빡가는 건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게 그날 이제 딴지 사무실 들어보니까 너클볼러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아~ 너클볼러님한테 시끄럽다고 개지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클볼러님 욕이란 욕을 혼자 다 먹고. 그때 너클볼러님 충격받았고 지금 너클볼러님 삭발을 했어 지금. 아 그렇구나. 지금 거의 불문에 귀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나 건드리지 말라 그거예요. 존나 빡쳤다 나. 빡쳤다 진짜. 아 어쨌든 너클볼러님 뭐 여러모로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그렇죠. 대신 욕먹느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급으로 신나는 공개 방송이었다. 아 역시 우리 청취자 남자들만 남자들만 제가 봤습니다만 진짜 아 졸라 신났어요 진짜. 아 그렇죠. 이런 진짜 요즘 제가 홍대에서 공연 맨날 보지 않습니까? 네네. 공연을 보면 진짜 사람들이 그냥 씨발 막 아우 막 기분이 좋다가 아 나 기분 좀 다운돼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공연을 보러 와요. 기분 다운되려고 근데 뭔가 내가 조증이다. 그렇죠, 너무 좋은데 있어. 내가 너무 신났는데 지금. 씨발 나 좀 기분 나쁘고 싶어. 그러면 홍대 와서 공연 보러 갑니다. 공연 보러 가면 되죠. 그렇죠, 저희 공연 보러 와서 팔짱 끼고 이러고 보다가 이러고 이제 씨발 존나 우울해. 아 됐다. 나가거든요. 집에 가서 그럼 가는 거. 근데 지금 가옥골 공개 방송은 너무 흥겨웠다. 진짜 지금 시국이 지금 필리버스터하고 지금 그렇지, 맞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각하께서 지금 중임자하겠다고 지금 이런 마당에 혼자 지금 가옥골에서 신나갖고 지금 저희끼리 너무 신나게 놀아서 좀 죄송했어. 근데 그렇습니다. 뭐 어떻겠습니까? 뭐 저희가 노는 방식이 원래 그래요. 다른 건 못합니다 저희가. 뭐 알아서 우리 가학과 청취자분들 역시 노는 법을 아시더라. 그렇죠. 음식도 많이 싸오시고 술도 알아서 잘 먹고 떼창도 잘해주고. 그렇죠. 물론 뭐 남자 목소리밖에 안 들렸지만. 그렇죠. 무슨 군대 위문 구경 가는 분위기였죠. 나는 연병장에서 구보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준비된 있는 군인들이 오랜만에 놀자고 막걸리 한 잔을 들이키고 노는 분위기였어.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이었어요. 어제 껄림이 또 도움이 없으면 노래 못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가니까 도움이 못 부르잖아요. 못 부르죠. 영어를 못 하니까. 그렇죠. 그날 이제 딱 도움이 없이 다 풀고 가셨다.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건 연습하시고 미국에서 혼자 부르셔라. 미국에 가서 아마 그 제발 같은 노래 부르면 귀싸대기 맞을 거예요. 아, 그리고 Son of a Bitch 이런 소리 듣죠. 그렇지. 아무튼 저랑 빡가는 앞으로 이제 공개 방송을 다시 뭐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받을 환호가 좀 남아 있다고 봤는데 공연의 기회는 많을 거예요. 지금 새로운 벙커 원의 사운드 시스템 죽입니다. 앰프 다 있어요. 그렇죠. 드럼까지 있어요. 맞아요. 바로 할 수 있어요. 설치돼 있더라고요. 네네. 저희 또 가옥걸 밴드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걸리면 이제 더 이상 살면서 환호를 받을 일이 없겠죠. 미국에 가면 뭐 앞으로 뭐 경계의 눈빛이나 불신검문 뭐 인종차별 이런 거 받겠죠.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약간 걱정됩니다 지금. 아니면 뭐 갑자기 WWE에 레슬링으로 몽골리안 전사로 데뷔를 하지 않을까. 항상 그 프로레슬링 보면 나와가지고 존나 맞고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뭐 별다른 기술 같은 거 필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냥 아프게 맞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맞는 게 또 기술이잖아요. 아 그리고 껄림 혼자 약하다. 해비조님이 함께 가셨고 졸동 씨가 같이 가셨고 둘이 가면 딱 그 오리엔탈 듀오 이거 되는데 네 좋다. K-pop 듀오 이렇게 되는데 몽고 시스터즈. 그렇죠. 괜찮다. 되는데 아깝네요. 안타깝네요. 돈벌이 될 텐데 아깝네. 그러게. 아무튼
아, 공개 방송 때 오신 분들 보니까 남자분들 생각보다 정상이었고요. 네. 여자분들은 몇 분 안 계시지만 다들 미인들이셨다. 아, 특히 앞자리에 앉아 계셨던 여성분들 두 분. 네. 빡가능이 전화번호 달라고 계속 난리예요. 그러게요. 아, 제가요? 네, 네가요. 네가 그랬잖아요, 씨발로마. 씨발, 이거는 뭐 사전에 합의를 하고 치든가. 야, 진짜 사람 말아먹는구나, 진짜. 내가 지금 방송 출연하는 것도 예. 합의가 안 됐어요, 지금. 예. 아, 맞아요. 예. 아무튼 그 여자분들 두 분, 혹시 방송 들으시면 빡가능이 술 한번 사겠다고 하니까 여기 충정로에 있는 저 술 살 돈도 보시면. 없어요. 방금 맥주 예. 맛있는 맥주 사드릴 거예요. 네. 없는 돈을 뭐 끌어모아서 가업과 공금으로 사드릴게요. 네. 적금께서 사주겠죠 뭐. 우와. 그리고 혹시나 빡가능이 따라주는 술은 드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아, 좀 위험해요. 네, 이 새끼가 딴지에서 뭐 화학약품 같은 걸 막 실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막 연기 나고 막 지랄하던데 예. 이 새끼가 눈이 시뻘개가지고 이것만 완성되면 내가 씨발 막 이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예. 절대 따라주는 술은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 공방의 최대 수혜자 역시 빡가능이다. 하지만 정말 씁쓸하지만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죠. 아 제가 봐도 네. 네 그렇습니다. 빡가능이가 완벽히 준비를 했다. 아 그렇죠. 이 새끼가 네. 방송 준비는 존나 안 하잖아요. 네. 공방 연습 때는 안 빠지고 나오더라고요. 아, 알았던 거야. 이게 그렇죠. 내 기회다. 그렇죠. 내가 씨발 존나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걸 알아서 절대 안 빠지더라고. 그렇죠. 만약 이걸로 진짜 새누리당 공천을 준다. 아 빡가능 무조건 공천이에요. 아 그럼요. 좋습니다. 아 다시 한번 제가 느낀 거지만 참 진짜 죽 써서 개줬다라는 느낌 계속 들고요. 아 제가 예전에 그 빡가능하고 같이 노래방 간 적이 있어요. 껄림하고 새롬이하고 이렇게 넷이 갔었는데 네. 거기서 빡가능이 노래하는 걸 딱 보고 아 이 새끼를 위해서 내가 판을 한번 깔아야 되겠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는 생각을 한번 계속했었어요. 아 그래서 마치 그 어떤 그 집에 그 우리에 가둬놓은 짐승을 한번 들판에 풀어놓고 싶은 아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그건 맞습니다. 저는 그냥 묻어간 거고요. 저는 무엇보다 빡가능이가 중간에 책상에 확 올라왔잖아요. 아. 그 젊음. 아 젊음.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아갖고 이제 등이 안 되거든요. 아, 지금 어느 분이 그 올라간 사진을 게시판 올려놨어요. 아. 제 디테일을. 제 똥구멍에 바지를 씹어먹고 있는 사진을 지워주세요. 아 빡가능이 그날 또 정장을 입고 왔어요. 예. 아 그렇죠. 이 새끼가 맨날 등산복 같은 것만 입고 다니잖아요. 그날은 또 정장을 또 칼같이 입고 왔더라고요. 예. 신경 썼습니다. 네 신경 썼고요. 저는 뭐 이제 댓글 보니까 뭐 생각보다 괜찮더라. 뭐 머리 별로 안 크더라. 이 정도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연주를 들려주신 가옥걸 밴드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죠. 예. 저희 가옥걸 밴드가 대단한 게 존나 틀렸어요. 아, 난 몰랐네. 엄청 틀렸는데 근데 티가 안 났어. 아하. 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오브리 카바 능력이다. 아, 박광진 다 알고 있었어요. 아, 틀릴 때마다 있었구나. 왼쪽 눈을 찡끔찡끔 감으면서 인상 썼어요. 아, 아니요. 그런 거였어요. 괜찮아. 그럴 거면 계속 찡그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 네. 네. 예. 사실 뭐 예. 같이 노는 게 중요한 거죠. 아, 그럼요.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저희 가옥걸 밴드 여러분들이 진짜 미안한 게 합주비를 매번 제가 걷었어요. 예. 우리 도와주려고 합주하러 오신 분들한테 돈 내고 하는 거야. 합주비를 내가 걷었어.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봉사활동하러 갔는데 밥을 돈 내고 먹으래. 그렇지. 이런 겁니다. 그런 거죠. 아, 예. 그런 거지. 봉사활동하러 연탄 날리러 갔는데 예. 지게를 사야 돼. 그냥 그런 느낌이지. 그렇죠. 너무 미안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자발적 그 뭐죠? 후불제. 자발적 구걸함. 아, 구걸함에 생각보다 너무 많은 액수를 예, 넣어주셔가지고 많이 넣었죠. 저희 가옥걸 밴드 여러분들께 맛있는 밥 한 끼 제가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방에 못 오셔서 아쉽다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저희가 공방은 아무래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몸 좀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에 공방은 여름에 한번 할까요? 여름에 좀 썸머 페스티벌 페스티벌 때 맥주 한 200잔은 팔아봅시다. 한 시간 안에. 하지만 우리 성비는 맞추자 이번에. 아 이번에 맞춰야죠. 이번에 미팅으로 한번 가볼까요? 정말 노골적인 예, 예. 미팅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남자반 여자반. 남자가는 딱 자기 사이즈를 가슴에 써붙이고 예. 남자가 자기 사이즈를 7인치 8인치 뭐 이렇게 예. 써붙이고 예, 아 그건 아니다. 아니야? 아니면 말지 뭐 씨발로만. 그렇고요. 지갑의 사이즈라도 네.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방 공식 뒤풀이 없었습니다. 공방 끝나자마자 저하고 빡가능은 자리 정리하고 전 정리했어요. 네, 공연 장비 렌탈한 거 다시 반납하느라 정신이 예. 없었고 저희가 아니 왜 이걸 왜 지금 왜냐하면 어떤 분께서 자기가 뒤풀이에 따라갔었다고 글을 올리셨는데 그걸 보고 다른 분들이 아 이게 공식적으로 뒤풀이가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약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오해를 분들은. 하시는 것 같아서 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는 장비 렌탈한 거 다시 이제 반납하고
저희가 또 장비를 다 들고 왔거든요. 개인 장비를. 예, 예, 맞아요. 그거 다시 놀러 왔어요. 특히 기타 치시는 분은 자기 앰프를 들고 예, 왔어요. 예. 오, 오, 네. 딴지 앰프가 제대로 된 게 없어가지고. 예. 그렇죠. 그 정도로 그 막 장비를 다 무거운 걸 끌고 왔기 때문에 나는 여자친구가 연주할 키보드를 메고 왔는데 예. 미치는 줄 알았어요. 키보드가 그렇게 무거운 건지 몰랐어 나는. 인체공학 키보드예요? 아 이거 원래 이거 유래를 알아야 재밌는데 아 빡가능이 공연 장비 렌탈하면서 아~ 그 저희 그 밴드 원들끼리 카톡을 했거든요. 단체 카톡을. 그래서 장비 렌탈 뭐 어떤 거 된다고 미리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 여자친구가 키보드는 어떤 키보드대요? 라고 얘기하니까 빡가능이 인체공학 키보드요. 와 씨발 여자친구가 별로 안 친하거든요. 카톡을 보더니 예. 이 개새끼 말이야. 그것도 능력이에요 진짜. 아 진짜 능력이죠. 네, 처음 본 사람한테 이제 개새끼라는 욕을 먹는 쌍욕이 거 쌍욕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아까는 진짜 정치해야겠다. 정치가 아니, 자질을 갖고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무대에서 어떤 장비를 쓸지 되게 중요한데 어떤 키보드인지 물어봤는데 인체공학 키보드래. 그러게요. 아 그렇지 않아도 네. 진짜 그 우리 좀 업다니는 여친분께서 아. 그날 연주를 가장 잘하셨어요. 아 그렇죠. 가장 분노에 차서 예, 예, 예. 제일 잘하셨다. 인체공학 키보드니까. 네, 진짜 예 쉬발만해서 예, 붙어야 손에 예. 이벌식이잖아 또. 아, 그렇죠. 빡가랑이한테 욕하는 것처럼 한영 전화도 금방 붙는 거 자동으로 예. 되잖아. 아, 닥쳐 이제 그만. 네 이제 예.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인체공학 키보드 아, 여자친구 내가 너무 미안해서 여자친구한테 백 하나 사주겠네요. 아, 백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아무튼 그렇고 네. 다시 한번 저희 공식 디플이 없었으니까 혹시 뭐 이 새끼들이 우리만 빼고 나만 빼고 간 거냐 이렇게 섭섭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껄림하고 저희 그 방송 기획자시죠 늙어버린 미소녀님 아, 두 분이서 술자리를 시작을 하셨고 저희가 이제 뒷정리가 다 끝나고 합류를 했는데 예. 그때까지 집에 안 가고 남아계시던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바로 그냥 그러하다님이신데 이분이 공방에서 이미 만취가 되셨고 그래서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 술자리에 따라오셨더라고요. 납치당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분이 뭐 자기 말에는 안 취했다고 하시면서 고깃집에 들어가면서 바지를 벗으셨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바지 벗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아 정말이에요? 안 취했는데 네. 고깃집에서 신발을 벗더니 바지를 벗어요. 도대체 평소 어떤 네. 가게를 자주 가신 거예요 도대체? 제가 말이 먹으면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저기 뭐야 한 11시쯤에 블랙아웃 되시고 정신 차려보니까 경찰서였대요. 아 뭐 하나 잡혀가신 거예요? 아 지갑이 없어서 지갑을 털리셨대 그날. 지갑 털리고 주머니에 1480원 들어있었다고. 뭐야 그게 1480원 네. 우리 그 공부한 그 국어라면에다가 40원 넣으신 분 있잖아. 예. 이분이 아닌가 이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아무튼 살아계시다면 댓글 하나 짧게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늙어버린 미소녀님도 그날 완전히 미성대석하고 가셨는데 잘 들어가셨겠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자리 여자 앉으셨던 여자분 두 분은 빡가능이 왜 그냥 가셨냐고 계속 따지고 싶다니까 예. 충정동 오셔서 빡가능 찾으시고요. 그리고 빡가능이 타주는 술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 그거는 인생의 어떤 상식이죠. 상식. 무슨 내가 약을 탄다 그래요. 나 그런 거 안 타요. 못 할 거야 그럼.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거. 건강하시라고. 아, 그렇지. 슬림시크릿 같은 여자한테 단백질, 단백질 중요한 겁니다. 예. 아, 그럼요. 아무튼 그 두 분은 빡가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만날 때 나도 좀 같이 만나게. 흥미진진하네요. 아 농담이고요. 박홍신도 나온대요. 네. 저는 봐야 돼요. 뭐 진짜 오신지 봐야죠 저는. 아 네. 제가 보증합니다. 네 목격자로서. 꽤 미인이셨어요. 아 알겠습니다. 오실 거죠? 아 당연하죠. 네. 안 부르기만 해봐라. 예. 아 이주의 뒤치기는 이상이고요. 팟빵에 글 남겨주신 분들, 클럽에 글 남겨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주의 뒤치기 이상입니다. 예. 이주의 운시 들어가겠습니다. 슝. 선거가 코앞입니다. 자꾸 야당에서 뭐 우리나라 경제가 절단이 났네 망하네 이 씨발놈들이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건 다 야당이 선거에서 이겨먹으려고 지어낸 말들입니다. 어디 몸에 뭐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가 숨이 좀 짜시나 봐요. 왜 그래요? 시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게 박선호 씨 흉내인데. 아 그런가요? 아 저거 시발 잘라라. 시발요. 시빨간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수출은 1월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고용 역시 아 이거 되게 뻘쭘하네. 아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함께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소비 절벽, 고용 절벽, 어떤 놈이 그런 소리를 합니까? 내가 얼마나 빵빵한데 절벽이라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진작에 내가 하자는 대로 솔선을 수범하여 노동개혁하고 서비스 발전법 통과시켰으면 우리 경제 지금보다 훨씬 좋아졌을 겁니다. 그럼요, 그럼요. 하자는 대로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내 탓인가요? 이런 놈들은 죄다 빨갱이, 테라분자, 아이슬입니다. 다 잡아 쳐놓고 죽여봐. 암튼 우리 경제는 괜찮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내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도 입은 다물고 늘 찍던 대로 1번 찍으면 됩니다. 우리가 남입니까? 카카. 카카. 예. 아, 오늘도 뭐 명불허전. 아, 네. 존나 대단한 카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 역시 뜻은 몰라도 수첩 하나는 기가 막히게 읽으시는 우리 카카. 통찰력이 돋보이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오늘 수첩 잘 읽으셨어요. 그렇죠. 네. 참 전 국민이 우리 카카의 뇌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누가 이 비싸게 쓰면은 다 카카 말이 돼요. 맞아. 맞아요. 훌륭합니다. 이런 위대한 카카의 말씀. 그렇죠. 오늘도 저희가 두 분의 사도를 모시고 다시 한번 제대로 해석하고 다시 한번 음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봐야죠. 네. 자,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들이 받을 정신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절벽에 계란 후라이 같이 빈약한 우리 경제 지표에 실리콘을 주입하고 뽕을 넣어서 이거 빡가릉이 먹었었죠 이거. 아, 내가 쓴 거예요. 아, 그렇군요. 뽕을 넣어 빵빵한 C컵 가슴으로 위장하는 인물을 수행하고 있는 국정원 산하 경제 지표 조작 단체 다크리아 시크릿의 조작 팀장 뇌업닭님 나오셨습니다. 예. 아, 안녕하십니까. 다크리아 시크릿의 뇌업닭입니다. 다음은 정체성이 혼란이 오고 있네요. 하여튼 다음은 각종 성상납과 로비, 불법 선거자금 운영으로 지하경제 활성화와 청년 취업시장 개선을 위한 단체 프로섹서스에서 일하고 계신 지하경제학자 프로섹서스 지하경제학자 쇳가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립 지지뽕 누구립 지지뽕. 너 너무 우려먹는 거 아니냐 그거. 빼버릴게요. 안녕하세요. 지하경제학자 쇳가능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프로섹서스는 뭐 하는 단체입니까? 프로페셔널 섹서스를 하시는 분들 양성하는 기관이죠. 저희가 1기 수석 졸업하신 분은 윤창중 씨예요. 2기 수석 졸업자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학의 의원입니다. 그리고 3기에서 3기 졸업생 중에서 그 전에 1기 2기에 학생들의 성적을 월등히 뛰어넘는 한 분이 있었어요. 군계 1학. 그분이 바로 심학봉 의원이에요. 유서 깊은 졸업생들이네요. 예. 이 단체를 만든 프로석세스의 첫 번째로 만든 이 창업주, 이 교장 선생님. 바로 원조가 카드 이기야. 알겠습니다. 자, 먼저 아무리 빈약한 절벽 경제지표도 마법처럼 꽉 찬 C컵 경제지표로 바꿔버린다는 우리 조작의 달인 뽕의 달인이죠. 그렇죠. 뇌업당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각각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노동기업법 서비스 발전법 통과를 위해서 이거 안 하면 경제 망한다고. 망하죠. 그렇죠. 경제위기론을 망해요. 입버릇이 아니라 그냥 완전 그냥 세뇌당하셔서 대나셨는데 몇 달도 안 돼서 갑자기 이번에 경제 괜찮다고.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게 정확하게 딱 두 달 만이죠. 우리 각하가 두 달 만에 경제가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제 위기론 이게 뭐냐? 이건 하나의 이론이다 이겁니다. 이 법학 교수들도 한 가지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학설을 다수론, 그렇지 않는 건 소수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수론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 소수론을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각하께서 말씀하신 경제 위기론은 결국 똑같은 지표를 놓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작년에 가계부채가 147조 원 늘었습니다. 에어컨 안 늘었나요? 147조 원 늘어서 가계부채가 무려 1166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가계부채가 늘었으니까 경제가 위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경제 위기론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가계부채가 147조 원이 늘어났는데 아저씨 왜 이거 경제 얘기 아니야? 이러면? 경제 얘기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부채도 자산이다. 아, 내가 대출받아서 집 샀다고 그게 은행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부채도 자산이니까 부채가 늘어났으면 네. 우리 가게 경제의 경제 상황도 좋아지고 있구나. 살아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각하께서 2개월 전에는 경제 위기론을 선택하셨지만 지금은 경제 낙관론을 취하기로 결정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아, 입장이군요. 경제 입장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아니 뭐 경제이론이 무슨 종교도 아니고 그렇죠. 평생 하나만 알고 믿어야 된다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경제이론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네. 내가 저거 믿는다고 저거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 한다면 이거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자력처럼 눌렀다 들어졌다 만지면 그렇죠. 커지고 안 만지면 줄어들고 이런 거 똑같은 맞습니다. 거네요. 그냥 아름답네요. 여러 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막 조물락 거리면 커지고 이러는 커지고 거예요. 이 통계 있으면 좀 올라거려가지고 크게 만들고 그럼요. 안 만지는 거 그냥 쭉 내려 쪽으로 들여가지고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절벽이 시컵되고 이러는 거죠. 나라마다 이 네. 다 그 컵 재는 게 다른 것처럼. 아 그렇습니다. 어, 근데 저 이거 듣고 있다 보니까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 설득이 되는데 이거. 씨발. 아 나 반박을 못 하겠다. 그럼 안 돼. 재미가 설득이 확 되는데. 아 진짜 네. 아 알겠습니다. 예예. 예. 아 이거 완전 헛소리예요. 아 그런 거 소심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네. 내 앞당님. 네. 실제로 네. 우리 실제 우리 경제 지표는 어떻습니까? 이 조작한 거 이거 말고 네. 조작한 거 같지 않은데 어때요? 네. 이 진짜는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아 조작이라뇨? 이 이런 지표는 조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조작은 투표 결과나 그런 걸로 하는 게 조작이죠. 처음에 우리 각하가 공약으로 내밀었던 경제 성장률 4% 달성이었어요. 예. 그런데 당선 직후 2013년에 2.9%, 2014년에 3.3%, 2015년에 2.6%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쫄딱 망한 것 같죠? 예, 그러게요. 그런데 3년 다 합쳐 보세요. 7% 넘습니다. 이거 보세요. 결국 우리 각하 3년 동안 7% 경제 성장률 달성했다. 엄청난 성과죠. 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중국도 7% 연에 달성 못해가지고 막 헤이머 그러잖아요. 그렇죠. 야, 그렇죠. 한국은 이건 엄청난 성과 쾌거입니다. 어쨌든 달성군이 있겠어요. 예. 아, 깨알 같은 예. 개그였어요. 아이고, 국민들한테는 이런 것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경제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각성해가지고 경제가 좋아질 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자, 다른 거 보죠. 복지 지출은 역대 최악이에요. 이것도 말을 바꾸면 불필요한 복지 지출을 줄여서 줄였다. 국가 재정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 너무 좋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비정규직 증가율 어때요? 비정규직이 2013년 대비 30% 이상 늘었어요. 하지만 비정규직이건 뭐건 간에 일단 취직은 된 거 아닙니까?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도 직장인은 직장인인 거죠. 그러니까 놀고 있는 실업자들이 네.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람 몰라도 직장인입니다. 그렇죠. 직장 대장 소장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직장인이지. 예. 기본 직장인이에요. 그럼요. 누구나 예. 똥을 싸니까요. 아, 그렇죠. 직장이 쩔쩔이다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청년 실업률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시발 청년 실업률은 그러고도 늘었어요. 네. 그럼 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어허. 우리 각하 공약이 5년 안에 고용률 70%를 채우겠다인데 네. 2015년에 고용률이 66.9%예요. 거의 다 채웠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각하의 공약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면 조작을 할 필요도 없어요. 말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만지면 만진 대로 커지고 그렇죠. 안 만지면 안 만진 대로 쪼그라드는 원하는 것만 키우면 되는 거죠. 우리 지금 네. 우리 좀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다겁당님이요? 아, 다겁당님? 네. 네. 어디 사십니까? 아 저는 집에 삽니다. 아 집에 사나요? 지역이 어디 있어요? 아 지역 서울시 강서구입니다. 강서구요? 네. 야 새누리당 강서구 뭐 합니까? 이런 분을 지금 저 지금 공천 줘야죠. 어 저는 진짜 지금 우리 다겁당님 말씀 듣고 네. 깊은 감화를 받았어요. 맞습니다. 감화를 받았어요. 새누리당에 빨리 귀화하세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저 솔직히 지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우리 하지만 원고는 족같은 말씀이니까 네. 족같은 말씀 네.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쌔까능님께 예. 해주겠습니다. 아, 기대가 큽니다. 쌔까능님이 주장하시기로는 우리 경제에 알게 모르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이 지하경제 활성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효과는 좀 있습니까? 예. 우리 각하의 지하경제 활성화. 네. 이건 네. 평생의 엄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지하경제 활성화에 꼴리셨으면 두 번씩이나 지하경제 활성화다 이 말을 또 씨부렸겠습니까? 아, 그러지요. 각하가 취임 직후에 네. 이 대한민국의 5만원권 지폐 전부 지하경제 활성화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스며들었습니다. 2012년에 환수율이 61%였던 5만원권이 네. 지금은 40%예요. 10조 이상 어디 갔겠습니까? 이 완구 새끼가 비타 500에 꽁꽁 숨겨놓은 거죠. 지하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과 박스 무겁습니다. 무겁죠? 이거 혼자 못 옮겨요. 그렇죠. 딸 많이 지치는 박근홍 씨 딸들로도 어림없습니다. 기사나 제3자가 옮겨줘야 돼요. 정보 제 나가면 좋답니다. 사과 박스 말고 다른 거 준비하세요. 비타 500. 비타 500 씨발 이거 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네. 이 지하 경제 활성화의 본격적인 신호탄은 이 다음에 있습니다. 이 남자의 허리 아래 경제. 자지하 경제. 에이 남자들이 결혼도 못하지 집도 못 사지 학자금 대출금 연체됐지 여자는 결혼도 안 해줘 얘가 직장도 없는데 뭔 결혼을 해줘 차도 없어요 데이트 한 번은 10만원 깨지지 짜증나잖아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없다면 좋아는 없어도 그런 거 말입니다 거기 돈 있어야죠 거기는 그리고 또 두 번째 여자 허리 아래 경제 네. 경제 이건 아, 이건 역시 이 관가 강가에서는 안 되는 경제적 해고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각하 집권으로 이 지속적인 성매매 수출 국가예요. 직장에서 차별받지 임금도 조금 주지 성희롱 당하지 이제 국제적인 지하 경제 수출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야 이게 예. 말이죠 제조업 이후의 새로운 파도예요. 그렇죠. 아름답습니다. 세계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성매매 수출입니다. 우리 남자들도 또 성매매 많이 나가죠. 필리핀으로 봐요. 이런 지하 경제 수출 국가. 이런 건 노벨 지하 경제학상에 맞먹는 상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이 아버지한테 배워놓은 자지하 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을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이 원조 각하가 상다리 아래로 손을 보이지 않게 동굴 지하 속으로 들락날락 해주시고 이 손이 보이지 않게 세금을 슈킹 까고 마음에 안 드는 새끼들 그냥 손이 보이지 않게 파묻어버렸다 이 말이다 이기야. 이게 아버지 각하에서 배운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각하가 원래 또 뭐 이 보이지 않는 손. 예. 그렇죠. 이 눈에 안 띄게 일하시는 건 최고였죠. 정통을 이어받는 게 영구집권 테스크포스 국정원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과 상통한다 이 말입니다. 이야, 굉장히 유례가 깊네요. 예. 사실 뭐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요즘 너무 잘 보이지 않아요? 걸리는 거죠. 네, 좀 보이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기술 좀 연마를 더 해야 됩니다. 아직 아버지 각하만큼은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왜냐면은 보여도 씨발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네. 테러 방지법,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치아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 통과되면 사실 보여도 돼요. 예. 아니 사실 뭐 이런 건 다 보여도 되는데. 근데 우리 각하께서는 네. 아버지 각하하고 달리 순결하시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 각하께서 욕구를 푸셔야 되는데 예. 그거마저 보이는 손으로 하면은 좀 그렇다. 그래서 우리 각하께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욕구를 풀고 계신가? 각하가 어떻게 욕구를 푸느냐? 네. 풀고 계시죠. 아 어떻게 푸나요? 모두 이 지하 경제를 활성화 시켰기 때문에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각하의 지하 경제는 낙수 효과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작용하는. 경제 특별구역이에요. 이게 왜 욕구랑 관련이 있는가 보세요. 네. 이 각하 허리 경제가 있어요. 경제. 야야 씨발 야야 개새끼야. 편집해 이 새끼야 이거는. 나 없을 때라고 씨발. 이런 거는 이런 거 나 없을 때. 씨발 이번 방송 씨발 밖으로 나서 존나 재미없는데 씨발 뭐 이런 얘기 듣는데 씨발 어 이런 것도 또 씨발 재미없는 방송 나왔고 씨발 나만 잡혀 나가고. 제가 딴 방송에서 해보니까 네. 이거 빡가릉 이런 얘기하면요 네. 사람 빡가릉한테 뭐라고 안 그래요. 방송, 여기서 지금 방송에 나온 제일 유명한 저한테 지랄한다고 방송하고 있냐고 빡가릉 아니 박근홍 새끼 씨발 이거 편집 안 하고 뭐 했냐 막 이러니까 아 씨발 야 친구가 아 이거는 뺄게요. 이거 빼. 야 예. 오늘 빡가능이 박근홍 씨를 섭외한 게 야 이거 같이 씨발하고 씨발 야 그 주먹으로 풀든가 말로 풀든가 씨발 왜 방송에서 씨발 여섯 명이라 그러냐고. 너 씨발 안 너 씨발 너 너클볼러 사주했지 개새끼야. 나 좀 만들려고 너 개새끼야. 너 씨발 방송 못 나가. 이제 공중파 절대 못 나. 라디오도 못 나가. 이미 못 나가고 있는데 씨발 개새끼야.
아, 좀 더 아니 행사도 안 잡힌다니까 이제. 아니 이미 안 잡히고 있는데 개새끼야. 아, 야, 보십시오. 이 낙수효과. 씨발. 이 가카오리 아래 대롱대롱 지하에 동굴 문이 열리고. 아, 씨발 진짜. 이 낙수 새끼들이 고개를 빼꼼히 과략근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올라 치면 아, 씨발. 주위에 상시 대기 안에 있는 놈들이 길다란 촉수를 문어처럼 혓바닥을 렐렁렐렁거리면서 아. 애널서킹을 한다. 아. 아. 이럴 때 카카가 암, 탁, 암, 탁, 암, 탁. 아, 이렇기 때문에 아. 이 주위에 상시대기하는 10명의 새끼들, 이 십상시라 그러는 분들의 아하. 마르고 달지 않는 그 맛, 그 맛에 이 각하의 요건을 해결된다. 아하. 그리고 그 똥의 낙수효과 때문에 이 똥찌끄레기 받아 처먹는 에너서커드는 든든히 집권 기간 중에 세금으로 아. 배를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인 것이 진정한 지하 경제 구조입니다. 그렇죠. 낙수효과예요. 아. 낙동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아. 낙동강의 4대강 22조를 퍼부었기 때문에 아. 낙동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낙변 야. 효과라고 예, 할 수 낙변도 있겠다. 됩니다. 역시 우리 각하 충전하셔서 아까 없으시네요. 역시 승결하십니다.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왜, 아니 왜 본인이 본인의 미래를 묻어버리려 그래. 에, 그 앞에는 편집됐다는 씨발 가져가야 되는 거야. 만약에 앞에 편집해 계속 있잖아. 그 있잖아. 복면가게 근원형 나오고 난 다음에 분명히 터진다거나 장담한다 진짜. 장담이 아니라 이거 터져. 100%예요. 진짜 터져. 아니 그냥 복면광 가는 길 네가 막았어 지금 막 개새끼야. 어? 여튼 복면가왕에서 떨어졌는데 가면을 안 벗어. 가면을 안 벗. 저 안 벗을래요. 저 안 벗을 거예요. 아 씨발. 예. 여튼 네. 뭐 어차피 뭐 씨 복지 정책이 좋아지든 말든 저랑은 상관이 예. 없습니다만. 네. 오늘도 아름다운 대한민국입니다. 말이라는 게 예. 아다르고 오다르고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했던 말 다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네. 전혀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믿어 네. 이 헬조선에서는 특히 필요한 겁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의 각각해서 몸소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예. 아, 네. 미주영 씨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살짝 다른 사람인 예. 척하고 아,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 인격을 변화시켰어요. 네. 아 박근홍 씨의 방송 네. 생활을 한 방에 묻어버리는 예. 더 이상 미래는 없죠. 오늘 이 방송에서 박근홍 씨는 네. 박근홍이라는 게 나온 거 다 네. 피처리했어요. 씨발 오늘 다 피처리해 씨발 다 피처리해요. 아, 누군지 모르게 예 네, 누군지 모르게 목소리는 시발. 들리고 네. 아 그렇지 저분이 PD인가 네. 이렇게 아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 씨발 네 앞으로 가명을 써요. 넘어갑시다 빨리 넘어가시죠. 박정희 어때 박정희. 안녕하세요. 나는 박정희다 이기야. 임자 이렇게 방송이 되는 거 얘기야. 아 진짜 박정희로 이제 임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잘한다. 임자 잘하시네. 아주 잘해요. 어. 이런 거 잘해요.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우리가 네. 가장 기대하고 있는 코너죠. 아, 네. 박근홍에게 묻는다. 아, 슝. 아 이런 거 왜 하나요? 왜 하긴요. 게시판 보시죠. 본 방송을 편집하다가 갑자기 급동이 마려운 관계로 이분은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을 기대해 주세요.